아, 두 장입니다. 자, 들어보시면은 표시에서는 다 챙겨주시면 되시고 8분음 표를 한 박자씩 해주시면 여기죠? 그쵸? 지금 위에 빨간색 도에서 시작해요. 아, 그럼 아슬아슬하게 걸쳤구나. 그쵸? 솔 튕기는 게 조금 어려울 텐데 솔 높은 솔 튕길 때는 손목을 최대한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튕겨주세요. 한 줄만 소리가 이렇게 하세요. 얘가 손목이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은 저도 아랫줄 같이 소리가 나거든요. 네. 손목이 너무 뜨지 않게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튕겨주셔야 되죠. 한번 가볼까요? 이게 빨간색 토이머. 시작. 토. 또 솔 튕기고 그죠? 솔. 지나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두 번
맞으셔야 돼요. 응. 지금 보니까 제가 솔 오른손 튕기기를 지금 아직 미숙한 것 같은데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못 맞추고 있네요. 솔 한 번만 튕겨줄까요? 응. 위에 솔은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안 보고 해야 돼, 안 보고. 천천히. 얘가 마음이 급하니까. 네, 마음이 급해요. 아까 그 세 빗단에 그 다음 솔 나오면 좀 초조해서 제가 혼자. 천천히 그냥. 뭘 같이 치는 것 같은데, 제가 자꾸. 더 여유 있게 가게, 더 여유 있게. 위에 높은 빨간색 토부터. 여기. 자, 토. 그리고 소. 옆으로 눕혀지지 않게 살짝만 세운 상태에서 가볍게 그냥 소를 토 그쵸 가볍게 톡 쳐주실게요. 진짜 너무 안으로 꺾이지 않게 거의 손목이랑 손등이 네. 일자예요. 네. 얘가 너무 아까는 또 이렇게 네 저 치다 보면 약간 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꺾이지 않게 약간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. 아, 이거 아니야. 그쵸. 그렇죠.
건드린다고 생각해 주세요. 네. 그렇죠. 아, 제발. 네. 좋아. 딱 그렇게. 네,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. 네. 두
완전 괜찮아요. 여기서 한번 이제 양손 같이 첫 번째 줄,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천천히 갈게요. 봐주시죠. 구체적으로는 왼손이 자신이 아니요. 이거 튕기기 시작하면 튕기는 거에서 같이 하는 게 조금 왼손이 다 그냥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. 좀 어려우시긴 할 거예요. 이거 왼손입니다. 감사합니다.